요새 사실은 선교사들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사모님도 올해 해갑이 지났잖아요. 해갑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요. 젊어서 20대, 30대, 20대, 10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내가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내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20대가 되면은요, 왜 빨리 나 축복받고 엄마, 아빠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해요. 30대가 돼서 아이들 키우고 40대 키우다 보면은, 우리 생각하죠. 아유, 아이들만 대학만 졸업시킨다면, 아이들 축복만 끝난다면, 욕망이라는 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4대 심정권을 완성을 해야 하나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 자리, 형제 자리, 부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다 성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영계 들어갈 수 있는 심정을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그렇게 이세권이나 우리가 축복 가정이 사탄과 타협하지 않게 하려면은 별도로 섬을 사든지 우리 축복 가정만이 살수 있는 문화를 만들든지 그래서 환경을 우리 축복 가정만이 살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에는 제주도 섬을 사서 할까? 그러고 강화도 섬을 사가지고 부락부락을 다니시면서 강화도도 부락이 크거든요. 섬이지만 여기는 36가정, 여기는 72가정, 여기는 124가정.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게 할까? 그런 구상도 말씀을 하셨어요. 초창기에. 아, 여기는 36가정에 집 짓고 살고 여기는 124가정 살고 여기는 72가정 살고 그렇게 아버님이 왜? 원리적으로 사탄과 접하지 않고 커야 본연의 본성 회복이 쉽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사회문화 속에서 컸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도 사회문화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게 원리의 길인지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서 듣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친구들도 한 클래스 애들이 35명이다. 그러면 우리 2세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프로테지로 따지면 97%가 세상이고 3%가 우리 축복가정이다. 2세다. 그러면은 전통을 내가 수립할 수 있는 가치관, 원리 교육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전통, 문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어제 신문을 보면서 누가 문자도 보냈었지만 여러분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누가 됐어요? 동성애자가 됐어요. 나는 동성애자라고 선포하고 나왔는데 걔가 어제 저기 뉴스에 보니까 총학생회장 당선됐더라고요. 한국 역사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고 한국의 요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 지성인이다 하면 서울대예요. 거기 동성애자가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혀를 탁탁 차면서 기가 막히네. 어떡하다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님, 갈 때까지 가야 끝나는 거니까 이제 끝이 왔다는 거야. 교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만 지난 사람도 혀를 찰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 창조 원칙을 일단은 이탈한 거잖아요. 여성이 여성끼리, 남성이 남성끼리 동성애가 살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제일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서울대에서 그런 사람이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학생이 나오면 절대 안 찍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사고가 문화권이 사탄 문화권으로 송두리째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장님 말씀 맞다나 말세가 다 됐고 이제 끝이 왔으니까 그렇게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끝이 왔다는 얘기는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에 우리 2세들이 앞장설 수 있는 대안할 수 있는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밥 벌어 먹고 살고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우선 가치관과 사람 인성 교육이 우선이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문화로 가요. 인류대학보다 옛날에는 인류대학을 나오면 다 뽑았어요. 그럼 이제 인류대학을 뽑았는데 인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성, 성격이 인류대학 못 나오고 이류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성품이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사람. 그리고 3대가 한 가족에 살았거나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 대그룹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선호해요.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면접을 할 때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면접을 할 때 그런 인성을 보는 감정, 그러니까 심정을 볼 수 있는 심정이라고 하다가 그런 인상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관상, 그런 역술과 그런 사람이 반드시 면접관으로 대등을 시켜요. 저 사람이 우리 기업에 와서 우리하고 맞을 것인가?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할 사람인가? 그렇게 회사원도 그렇게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여지 없이 우리는 먼저 불린 바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원리 무장이에요. 축복 가정들이 아버님이 우리 교구장들 선문대 처음에 만들어 놓고 우리 2세들은 아무 대학도 못 보내게 하셨어요. 다 선문대 보내라. 그래서 우리 쌍둥이가 그때 연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근데 무조건 선문대밖에 원서를 안 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를 선문대 하면은 신학과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신학과니까 신학과 가라. 그래가지고 선문대 신학과에다 원서를 냈어요. 근데 걔는 이과였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과 공부를 한 아이를 신학과에다 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몰래 와가지고 나한테 엄마 대학은 내가 양보하는데 과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고3까지 이과를 했는데 신학이라는 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선문대 컴퓨터공학과 이과로 원서를 다시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과로 내게 허락해달라. 그럼 두 개 내봐라. 그거에 뭐 다 붙죠, 그거야. 근데 교구장님은 신학과만 냈는 줄 알고 신학과 교수들한테 우리 아들 신학과 가니까 잘 봐. 잘 키워. 이미. 근데 두 군데서 합격 통지서가 오죠. 똑같은 사람인데 두 군데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교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는 양보했으니까 과는 저는 문과를 한 게 아니고 이과니까 이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구장님이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갔죠. 정보통신. 그 얘기는 뭐냐. 그 시대에는 선문대 아니면은 아버님은 대학을 갔다고 안 하셨어요. 왜? 전통? 그러시면서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근본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한갑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요. 60이 지나면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따진다고 그러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쁘다 안 예쁘다도요. 20대 10대에 예쁘냐 안 예쁘냐 애들 따지지 인물도 관계가 없어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배웠느냐 안 가졌느냐 90이 지나면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게 벌써 60 지나면 나타나요.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생활 속에서 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한 자가 주인이지 어디 대학 나왔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리서부터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원리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왜 공부하냐?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물으셨어요. 니네들 왜 공부하냐? 왜 살아? 공부하는 근본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대학 가는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사탄 문화를 알고 접해서 살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사탄 문화에 젖으니까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선문대를 원하셨던, 그렇게 권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선문대 가면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그래도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 나쁜 소리를 다른 대학보다 덜 듣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확실하게 원리관이 서가지고 세상 아이를 설득할 능력이 있으면 외부 대학에 보내도 돼요. 자랑이 아니고 우리 딸은 1년간은 사겨요. 대학교 1학년 때도 1년은 사겨. 친구들을 많이 사겨놓고 난 다음에 벌써 이 미국 대학은 선진국은 여기도 동성애자라는 가 벌써 대학 총장 학생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게이나 레즈비언이 제일 많은 대학이 제일 많고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세계 1위 도시가 샌프란시스코가 게이와 레즈비언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 여자들끼리 손잡고 가고 남자들끼리 손잡고 가다 그러면 게이고 레즈비언에 대해서 부부로 인정을 해버려요. 아,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게 하나 흥이 안 돼요. 거기 가까운 그 옆에 주가 스탠포드예요. 샌프란의 옆에죠, 바로. 그러니까 거기 학교 내에도 그런 것이 하나 흠이 안 돼요, 외국 대학은. 한국 어머니의 사고로 가서 보면요, 한 발자국도 학교 못 보내요. 처음에 기숙사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갔는데, 기숙사가 2인 1실이에요. 근데 우리 선문대만 가도 여자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갔는데, 우리 아이 방이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도에 남학생들이 많은 거야. 어머, 이거 여학생 기숙사에 왜 남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짐을 갖다 주러 왔나 보다. 형제 있을도 있고. 그러고서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아이였어요. 1학년 때, 룸메이트가. 그래서 미국 아이라, 샘플한 아이고, 근데 뭐 애도 괜찮고 예쁘고 공부를 잘하니까 스태프도 왔겠죠. 그래서 걔랑 룸메라 있었어. 그랬더니 방문을 나왔는데 앞방이 남학생 방이에요.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막 다 룸메이트는 같은 성끼리 해놓지만 그 기숙사에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뭐나 다 독립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향은이 처음 1학년 때 룸메이트 안에는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오늘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남자친구가 놀러 올 건데 너 방 좀 비워줘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서 도서실에 가서 밤새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이제 문자 하다가 이제 카톡하고 보이스톡 하면은 어디야? 그러면 도서관. 그래. 왜? 그러면은 친구가 놀러 와서 나왔어. 그러면 그게 남자친구가 온 거야. 그런 문화에 적응하면은 어떻게 이 세들이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처음에는 다 남자친구가 99% 있는데 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남학생들이 막 대시를 하죠. 틀리죠. 이세니까. 그래 너는 천연기념물이다. 하나님만이 상대하는 천연기념물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원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애는 못 사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내증가. 왜 여학생들만 저기 하고 남자들 쳐다도 안 본다. 1년 동안 얼마나 악플에 시달렸겠어요. 들은 척도 안 했죠. 1년간 친구를 많이 사귀어놓고 2학년 딱 되면서 나 통일교회 2세다. 그래서 남자 못 사귄다. 그러고 공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통일교인이다. 그러면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사회성이나 그런 게 좋으니까 1학년 동안에 다 사귀어놨으니까 네가 통일교인이 돼도 좋다.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포해 버렸으니까. 근데 거의 다가 8,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인순이도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향은아, 나 통일교 행사에 나도 노래하러 많이 갔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다. 인순이도 이미 정이 들어버렸으니까 통일교인이래도 아, 그러니까 얘가 반듯하게 컸구나. 그러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본이 원리적인 가치관. 공부하라고 하는 거 좋죠. 늦은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3분 스피치 시키잖아요. 그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어머니라면 목숨 걸고 시켜야 돼요. 사모님은 3시간용 그때는 교구장님이 이거 3분 스피치 만들기 전이에요. 3시간용 차트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어리서부터 유치원 가정까지는 맨날 원리를 동화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키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원리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원리책까지 원리 강의? 아빠가 원리 강사라 하더라도 애한테 맞게끔 그냥 어른들 강의할 때 가서 듣기는 해죠. 근데 이해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눈높이도 있죠. 어리서는 무조건 암기를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그 3시간용 차트를 다 외우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리 암송 대회 사길자 회장님이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본부 교구장 할때 1회로 원리 차트 교육을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차트 교육이 된 거예요. 사회장님이 이렇게 원리 차트를 만들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장님, 본부교회 주일학교부터 시행합시다. 그래서 예배 후에 애들 집에 가면은 게임하고 놀지. 그래서 예배 후에 1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원리 공부를 시켰어요. 뭐, 그냥 가는 애들도 많죠. 그렇지만 용돈을 줘서라도 거기 말씀을 듣게 하죠. 그래서 애들이 PPT 그 차트 3시간용 강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시키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총서론. 그러면요, 벌써 10명, 20명, 한 30명이 앉아서 듣다 보면 30번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애우는 애가 나오더라고. 그걸 계속 들으니까. 근데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사용해서 PPT를 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문 밑에다가 한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글을 떼어냈는데 한문을 읽더라고요.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교육법이 처음에 말하는 훈련이 스타트예요. 어떻게? 보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죠. 그래서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원리 암송 대회를 합시다. 그 3시간 차트는요, 지금 3분 스피치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죠. 3시간 차트는 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비뽑기 해서 시켰죠. 그래서 우리 그때 향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근데 아브라함 노정을 뽑았어요. 그래서 1회 암송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따가지고 한남동에 가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왔죠. 사길자 회장님 모시고, 수상자들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암송 대회를 시켜서 그때는 뭔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외우게 시키는데 외우는데 도와줬어요. 외우는데. 뭐 토시가 왜 을을 해야 되고 은을 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래서 아브라함 노정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고 그럼 우리가 총서론이 있다. 창조 원리를 있다. 그러면 총서론은 종교 전반에 대하여 새 진리가 나와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목적점이 새 진리예요.
새 진리를 새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 참부모님이고 통일원리다. 그게 목적점이지만 어?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총서론을. 그래 역사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봐라.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요. 거의 99% 다 외웠어요. 그 3시간 차트를. 근데 그렇게 외우게 해놓으니까 그때는 내용 몰라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안 잊어먹어요. 어려서 외운 걸 안 잊어먹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오면 수련 보내죠. 대학 수련이다 뭐다 수련은 보내지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방학이 달라요. 얘는 방학이 일찍 해서 왔다가 가야 되는데 한국이 대학이 방학이 돼요. 그럼 얘는 가야 되는데 한국에 대학 수련이 있어. 얘가 왔을 때는 대학 수련이 없어요. 한국은 수업 중이니까. 그럼 일반 수련 보내죠. 여성연합 수련을 보낸다든가. 응? 재미는 없지. 그래 계속 말씀을 듣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고. 응? 그러고 여러분들이 축복 중에 축복이 3시간 차트를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왜 사느냐까지 가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영계를 알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계를 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영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원리를 통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일단은 몰라도 외워놓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교장님하고도 얘기해요. 당신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만뒀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나이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화는요. 본연의 세계가 갈수록 기부 문화예요. 지금은 재능 기부도 많죠. 그러면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들 딸 가진 엄마들이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는 게 이상적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규범이 철저해요. 야단치는 눈초리가 사랑 반 미움 반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야단치는 거는요. 미움은 0.01%도 없어요. 소리 지르고 왜 그러니 해도 예뻐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3대가 자란 집에 엄마 아버지는 규범으로 야단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야단치는 것 같아도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성격이 원만하다. 그래서 아버님은 간택을 선택 자녀들 혼사를 하실 때 3대권에 살았느냐 어느 가정에서 컸느냐 그걸 굉장히 중시 여기셨어요. 근데 그래 근본이 뭐냐 그렇게 문화를 커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행실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를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게 따로 섬을 하나 사서 사는 게 원칙인데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많은 선교국을 내보냈지만 한 나라가 복귀가 돼야 천국이 시발점이다. 주권자로부터 원리교육이 전 국민이 되어갈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이고 3세들이다. 벌써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으로 들어오기 돼서 2년 되었다. 그런 사람은 원리가 기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세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 제가 논문 때문에 목회 그러니까 저기 신학 그러니까 목회 경영학을 내가 석사 전공을 했거든요. 목회 경영. 그래서 다른 데 이제 그 목회 경영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 계실 때 좀 나갔었어요. 그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는요. 거기 신도가 제자 수련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그 신도 사랑교회가
지금 뭐 10만이 넘는다면 막 그때 3만이 넘을 때인데 그 3만의 교인들이 여자 식구들은 여자 교인들은 일주일에 세 번을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 이상 교회를 다 와요. 기성교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친구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못 가도 일주일에 세 번은 가요. 일요일 예배 가죠. 수요일 예배 가죠. 속회 예배 가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거기는 하루 종일 와서 제자 수련 받아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신구약? 그것을 맛을 느껴서요. 그 신약, 어? 구약 한 소절 가지고서요. 한 시간 강의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 수련으로 계속 연단이 돼서 그 사람이 전도해 오면 또 제자 수련, 제자 수련, 제자 수련. 그래서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인테리들이 전도가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섭리에 이승만 박사 시절에 아버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세례안격으로 떨어지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농촌 계몽운동에 저변에 사회적으로 볼 때 중류층이 아닌 하류층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에 아버님의 말씀의 맛을 드러내는 가치를 드러내는데 조금 섭리가 늦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늦었으면 더 열심히 원리 공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금요 세미나 교구장님이 강의하겠다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축복가정이 여기 천가정 가까이 되잖아요. 전복궁에 말씀을 다 졸업했어요. 화요일 날 원리 사역자 공부하죠. 자기 일이 우선순위지 말씀이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는 축복가정이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 120명 정도 오죠. 우선순위가 말씀에 든다면 그 숫자가 아니죠. 이 천복궁을 놓고 참 아이러니해요. 강동이나 대전서 우리 사역자 했어요. 80, 90%가 다 와서 말씀 들었어요. 다 공부하러 와요. 그러면 말씀을 먹지 않고 그래 화요일 날 언니 뭐 하냐? 그럼 토요일 날도 말씀 들어 왜 못 오느냐? 직장 때문에 누구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들어보면요. 응? 축복 가정 본분을 잊어가고 있구나. 왜 사는 목적관을 잃어가고 있구나. 참 가슴이 아파요. 축복가정들의 눈동자가 세상하고 다르다? 우리 딸은 만나면서 식구들이나 세상 교수들이나 인순이가 나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어쩜 그렇게 딸을 잘 키웠느냐 하면서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이죠. 향은이를 보면 향기 나는 게 달라요. 내 딸보다 향은이한테 정이 더 가요. 문 선생님 사상이 참 무섭네요. 그렇게 온 인류가 된다면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인데 그런 이세들이 엄청 많죠. 그래. 근데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과연 일요일을, 주일을 생명시하고 지킵니까? 내가 말씀 공부에 게을리하고 주일을 생명시하지 않는데 아들, 딸이 하겠어요? 11조? 이세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한 게 아니고 하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을 걸어온 거예요. 10분의 1을 니들이 하면은 응? 나머지 9도 내가 축복을 해주마. 하늘이 약속을 걸어온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본연의 세계가 되면 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서 참사랑의 화신체가 되면 10의 3조만큼의 베푸는 삶으로 산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10의 3조 이상 베풀고 사는 거 정적인 유발이 되겠어요? 나는 11조 딴 건 몰라도 교회는 뭐 학교에서 행사나 직장 행사가 가면은요 가끔 일요일 날 뭐 MT다 뭐다 빠질 수 있어요. 딱 지금은 못하도 CMS나 뭐로다가 다 낼 수 있잖아요. 통장이 있으니까 자동 이체 시켜라. 이번 저 예배에 회사에서 못 나올 사정이면 자동 이체해라. 온라인 번호 주보에 있는 거 딱 찍어서 보내요. 11조 날짜를 넘기지 마세요. 그게 이제 생활화 돼버려요. 학생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은 얼마를 벌어왔습니다. 그럼 보는 데서 11조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자. 그렇게 하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입사해서 회사 다녀도 한 달도 11조를 안 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죠. 자기가 생각도 안 한 포상이나 응? 돈을 받으면 어머니 이거는 생각도 안 한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머님 용돈으로 참어머님 용돈으로 드리든지 어머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100% 가져와요. 돈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하늘 것을 도둑질해서 네 곳간을 채우지 마라. 절대 그때 그거는 너의 축복의 조건이 아니고 사탄이 함께하는 조건이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가족 회의를 해서 어머니 용돈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서로 상의해서 살자. 지금 저번에 데이트하고 하니까 응? 엄마 저 그지예요. 데이트 비용이 없는데요. 오늘은 10만 원만 응?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몇 번 데이트하고 써. 그럼 2, 3일 있으면 월급 나오는데 그것만 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갚아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원리적인 거에서 어긋나는 비효율은 내 거다. 계산하려면 젊은 애들 그걸 습관이 안다면요. 절대 못해요. 아까워서. 다 뛰어가는 것 같으대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 보고 나 100섬 채우게 나한테 다오. 그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 11조라면 90%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하면 90만 원이 내가 가진 게 크지 10만 원이 큰 게 아니잖아요. 엄마 이 새들이 11조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하루는 얘기를 해. 왜? 같이 축복받은 이세인데 11조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네가 교육 좀 해라 그랬더니 걔 이렇게 읽고 집세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서 너도? 그랬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해버릇했으니까 내 거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은 다 쓰다가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더니 그거 하고서는 못 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90을 하늘이 가져가고 10만 쓸래? 물어보라 그랬어요. 90을 하늘이 가져가고 네가 10만 쓸래? 근데 다쳤대요. 근데도 안 해요. 다쳐서 병원비가 90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누가? 부모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원리적인 기준이 쓰지 않고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빠? 원리적인 기준 아빠가 세우기 어려워요. 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응? 안 사람이야. 집안의 살림.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집을 짓고 하는 건 다 남자가 하는데 아내 살림을 정리하고 소재하고 집안일을 꾸미는 거는 여자의 몫이다. 아버님 말씀 하는 말씀을 해놨는데 그것을 내가 적용시켜서 아들 딸을 천일국 백성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건 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여자가 강해져요.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리적인 가치관, 기준이 있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원리 공부하는 데 두지 않고 돈 버는 거나 자기 뭐 딴 거 하는 데 목적을 세운다. 그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아들 딸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때 가서 통곡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지금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화요일은 원리 공부하러 엄마는 교회 갑니다. 응? 그러고 3분 습지를 하기 전에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3분만 듣고 주무세요. 응? 그렇게 자꾸 읽어줘 부르다고 엄마가 떠듬떠듬 하면서 더군다나 그 다문화 가정은 응.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엄마가 잘 발음이 현저한데 네가 한번 좀 읽어줘 볼래? 그럼 학교 한국 수업을 받으신 애들이 발음은 잘 읽잖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읽어버릇하다 보면은 한 꼭지만 읽어주고 잘래? 엄마가 주체가 아니라 아들, 딸을 주체로 세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을 주체로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가정 문화를 그렇게 바꿔가면 원리화되면은요, 응? 원리 기준이 서 보면 서론 공부만 해도 역사를 다 껴요. 그럼 학교 공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되게 뭐 영수를 잘해야 천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장 기본 수업이 국어예요. 국어를 이해 못하면은요 영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잘하는 것 같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국어를 잘해요. 내가 이제 아이들을 대봐요. 이제 우리 향은이 같은 경우 우리 딸 친구들은 90% 이상이 다 서울대예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은 다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이죠. 응? 외국에 이제 강남의 대청중학교 출신들은요. 서울대가 거의 다 가고 외국으로 유학 가지 않으면 80, 90%가 서울대 가고 연고대 뭐 1, 2% 딴 대학 가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상대해 보면 이제 편지를 써요. 이제 편지 쓰기. 친구들한테나 생일일 때 카드를 써오잖아요. 우리 엄마 생일이다 하면 카드 같은 거 써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국어 문장력이 대단해요. 근데 원리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걔네들 학교에서 배운 문장력보다 우리 원리 공부를 한 사람은요. 문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외웠던 것이 쓰면서 그게 서술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거 미국 대학은요. 한 매주 매일매일 시험이 에세이예요. 한국에 논문 하나 쓰는 것 같다 그래요. 미국 대학 수업은 우리 딸 얘기 들으면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대요. 매일 에세이 수업이 많으니까. 과제물이 많아요. 그래 한국에 오면은 3일 정도 안 깨고 자버려요. 그러니까 에세이 쓰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굉장히 국어 그거 에세이 쓰는 걸 별로 안 받 지도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썼나 생각하면 원리 공부하고 아버님 말씀 자서전이나 천성경 내가 다 찢어서 보낸 거 그런 거 읽은 것밖에 없는데 아 아버님 말씀이 위대한가 봐. 응? 딴 애들은 에세이 공부를 다 했다는데도 난 안 했는데도 선생님들이 내 거 점수 많이 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제일 기초가 원리 공부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화들을 키울 때 아버님은 신앙 1등, 공부 1등 그랬어요. 신앙이 철저하면 공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가 핵심이에요. 요번에 목회자들 원리 강의대회 강사 협회에서 이제 그걸 다 전통을 세워가요.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교구에 한두 명씩 해서 34명 전국의 목회자들이 왔죠. 교구장은 4명 가고, 이제 교구장님이 가셨는데, 인증죠. 강사 인증을 협회에서 이제 줘요. 그 사람이 대내외 대회 강의할 수 있게끔. 이제 교구장님이 1호로 받아오셨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원리 강의 스타일이잖아요. 다? 이제 원리가 뼈니까. 근데 지금은 천일국 시대니까, 원리 3분 스피치에 거기 온 목회자들이 다 어떻게 형님은 저걸 빼냈느냐고. 그 여러분들 교장님 그 3년 이상 노력해서 빼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보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잠 못 주무시면서요. 그거 할 때 굉장히 잠 못 이루면서 고민고민하고 이놈들을 내보내놓으니까 기독교인한테 다 깨지고 오니까 무기도 안 주고 어떻게 내보내나. 그래서 단 한마디에 기성교인을 제압할 게 없을까 원리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 10분 빼냈다. 그 다음에 줄이고 줄이고 해서 3분에 빼낸 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그 이성성상은 없었다가 대전 가서 또 압축해서 또 빼내고. 그래서 그게 3분 스피치가 7국지가 나온 거예요. 그 핵심인데 그걸 이번에 원리 강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빼내려도 빼낸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어떻게 교구장님은 이걸 하셨냐고. 근데 이번에 이제 교구장님이 시범 강의를 다 하잖아요. 교구장들은 시범 강의를 하는데 기존의 원리 강의는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원리 강의가 전부가 아니라고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더 첨부해야 된다. 말씀이 완성하려면. 근데 더 첨부해서 나온 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원리를 원리답게 하려면은요. 세상 지식을 잘못 얘기하면은요. 원리가 퇴색돼요. 어떤 사람 원리 강의하면서 세상 지식 예화를 들어요. 쌈박하게 한 가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지식은 전공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국문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전공한 사람들인데 근데 아버님은 원리에 그 원리에 아버님 말씀이 500권이 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다 원리를 보충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맛을 알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어요? 성경원리 말씀? 이 책이 성경을 빼놓고 원리를 놓고 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을 찾아서 이 새파란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구장님이 아버님 말씀 그 500권 중에서 골라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원리를 완성시킨 책이에요, 이게. 3분 스피치하고 이거를 하는데 3년간 교구장님이 밤새워서 만든 거예요. 이 책을 보면요. 어저께 교구장님이 강의하고 오셔서 이 책을 한 꼭지를 이제 교구장님이 원리 강의하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제 그 강사 후보생들 온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기절했대요. 아, 원리? 교장님 이제 타락론을 강의하셨다는데, 원리 하면 식구들이 앉아서 그런대요. 저거 다음에 뭐 나오고, 저거 다음에 뭐 나오고, 이제 뱀의 정체 나오고, 그 타락 왜 과연 섭하지 않았나, 이유 나오고, 그러면 땡! 타락론 끝나. 이렇게 식구들이 다 머리에 귀에 다 익어 있어요. 원리 강의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따먹지 말라. 물질이다. 전도관에서는 그게 복숭아라고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 그 유물론자들, 그 사람들도 뭐라는 줄 알아요? 따먹지 말라 물질이다. 그죠? 유물론의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은 물질로부터 유물론으로 출발됐다고 공산주의가 우리 원리가 아주 나와요. 이북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가봐라. 문선명 선생님도 원리를 밝혔는데 물질로부터 따먹지 말라는 것부터 제일 권해드리고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됐다고 해서 물질이 근본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후에 싸워야 될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이죠. 선교사들이 제일 전방에 배치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물론 물질이 우선인지 정신이 우선이 아니다. 물질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나왔다. 대안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버님 말씀에서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지는 것을 여기 교장님이 다 밝혀놔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밝히니까 이 책을 모르고 이건 저 그때 본체론 교육 때 교구장님이 이걸 2,500권 정도 팔았어요. 그랬는데 다 책꽂이에 갖다 꽂아놓은 거야. 목회자들도 사서. 근데 이제 그 타락론을 강의하니까 아버님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편은 내가 다 찾아놓은 책이 있지 않냐니까 그때 그거 사서 우리 책꽂이에 있다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하면서 시간이 나시면, 나도 이것도 이제 어저께 그 3분 스피치를 내가 읽다가 밤에 이제 참부모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원리를 말씀화시켜서 어떻게 더 심정에 닿게 호소할 것인가. 가슴에 닿게. 3분 스피치는 공격하는 거거든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원리를 가지고 던져놓으니까 어? 통일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한다더니 그 궁금하네? 그러고 끌려오게 만드는 게 3분 스피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왔을 때 줘야 되잖아요. 줄 수 있는 것이 10분 스피치면서 이 성경 원리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삼성형의 말씀이라고 이번에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남 13까지 있어요. 이건 13까지. 응? 여러분들 저기 일곱 곡지로 되어 있는 3분 스피치를 확대한 것이 이것이 만남 13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설은 여러분들이 새진리의 출연의 필연성 3분 스피치 스타트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제 세상 사람하고 같이 읽을 때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만남 1 해가지고 세상적인 재미난 이야기를 한 커트마다 열쇠 꼭지를 이걸 다뤘어요. 만남 13까지. 이걸 찾는데도요. 내 돈이 3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창조 원리에 맞는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보문고에 가서 살았어요. 아, 요 내용을 주면 좋겠다. 요 내용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책을 얼마나 사다가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원금만도 노력한 건 말고 실제 책을 사서 오려서 붙인 것이 3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부활론이나 타락론, 영인체, 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강의할 때 영인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그림 있죠? 분리되는 그림, 망자가 누워있고 그것도 다 교장님 만든 강의 아니에요. 그 영인체가 분리되는 것을 보다 더 실감 있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연계에 관한 책을 교장님하고 교보문고에 가서 앉아가지고서 몇 날 며칠을 뒤져가지고 책을 사다가 그걸 오려서 놓은 거예요. 실감나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장님이 그걸 10번 강의하면서 좋으니까 전국 목회자들한테 강의안을 뿌리기 때문에 전국 목회자가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국 시범 강의를 교구장님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찾아보고 노력하고 말씀도 뒤져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남 1이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하면서 궁금하지만 말씀과 더불어 그 가치가 더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닿으시려면 집집마다 책꽂이에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천복궁 와서 참생명의 길로 바꿨지만 그때는 이제 성경원리 말씀으로 본 그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용은 안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면서 일곱 꼭지를 이게 일곱 꼭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다 호편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부활될 거예요. 이건 이제 교구장님이 수업이 들어가시겠지만. 다 있어요. 예.
여기 이제 13번 만남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 창조 원리관조 거기는 하나로 나오지만 이성성상이 하나로 나오지만 여기는 두세 개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답이죠. 그래서 한번 만남 1만 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순된 인간 이것은 이제 새 진리의 출현성에 대해서 고민하다 이제 이걸 딴 데서 찾은 얘기예요. 얘기를 재미있게 세상 사람하고 읽으라고 놓은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 로렌드 힐 목사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어떤 사람을 줄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는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들은 아무 반항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힐 목사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었지요. 힐 목사는 그 사람의 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돼지 앞에 뿌린 완두콩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욕망, 유혹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두콩을 따라 제 발로 도살장으로 향하는 돼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완두콩을 따라 영혼이 사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다운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사망의 길인지 알면서도 욕망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게 청소론 스타트에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요거 하나 찾는데 책을 몇 권을 사서 이걸 뽑아내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재미있게 유도해놓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놓고 이제 응? 새 진리 출현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에서 나오잖아요. 인간은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본심과 사심이잖아요. 인간의 모순성. 모순성에 대해서 파멸 상태 타락, 무지에 떨어진 것이 모순성이다. 거기까지 이거 이제 요 차트가 나오죠. 3분 스피치에. 그럼 뭐라는지 아버님 말씀에 지옥의 뿌리, 천국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세계가 아닙니다. 끝날의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명확하게 원리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다 주신 말씀을 교사님이 다 뽑은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뿌리가 여러분의 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지만 상대적 세계에 적응하려 했지 당신 거기에 맞추려고 했지 자체에서 싸우는 이 근거지를 폭파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하고 맞춰서 따라가면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통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몸마음 통일이 우선이에요. 마음은 참된 주인의 모습을 지니고 나를 보호하려는데도 배반한 이 몸뚱이 우주로부터 점지해받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을 여지없이 천대한 이 몸뚱이 또 내 본연의 사랑의 마음을 이을 수 있게끔 부모 대신 보내진 양심을 여지없이 유린한 이 몸뚱이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원수가 된 이 몸뚱이를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이 귀찮으니까 아니면 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은 공부해야겠는데 원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몸을 중심한 완두콩을 따라간 거기가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아버님 말씀에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마음의 원수가 된 이 몸뚱이를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몸마음의 싸움을 말리기 전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인도 이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이 있고 선한 신이 지배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건설하는 것이고
지옥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과 파괴가 내 일신에서 부딪히는 것이 몸 마음의 투쟁입니다. 내 몸은 건설적이죠. 자, 마음은. 근데 몸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움의 투쟁이 우선이에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하는 것이 도예기를 개척하던 때의 표어였습니다. 아버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표를 받고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이것을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그게 아버님의 뜻길을 향한 출발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원리를 받고 원리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원리를 중심한 자아주관이 급선무여야 돼요. 모든 축복과정이 그 전통만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에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아들, 딸 갈 길? 사망의 늪으로 완두콩 따라 가지 않아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세상 만사와 어떤 연관을 갖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귀중한 3대 손님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참 주인이죠.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분을 내 몸이 천년만년 모시고도 부족하다는 자식,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몇 프로 움직일 것이냐. 마음은 100% 지시를 했는데 내가 50% 움직이고 있느냐, 30%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50% 능선을 넘겨서 51%, 52%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자꾸 움직여 나가는 나다. 그래서 마음이 참 주인이고 스승이고 부모였는데 그것을 천년만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야, 내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요. 현실이야. 내가 어렵고 힘든데 11조? 감사하라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없는데 나는 아버님 용돈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 12시까지 그 용돈 만드느냐고 죽을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천운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그게 얘기 나와요. 야, 나 저축하다 망하는 사람 많이 봤다. 저축을 했는데 왜 망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가요. 절대 하늘이 그냥 두지 않죠. 하늘한테 해야 될 거 안 하고서 저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저축하다 망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헌금하다 망한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거기에는 천운이 함께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천운이 함께하냐. 몸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지시하는 걸 저버리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참, 마음은 몸을 위하고 싶어 하지만 몸뚱이는 마음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있는가?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마음 통일에 두 마음이 싸고 있는 모순된 인간, 본심과 사심에 대한 아버님의 명쾌한 대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화돼서 안다면 너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지시를 하니? 네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게 안내를 했어 봐요. 애들이 왜? 응? 네 마음이 남자친구고 사귀고 싶어? 난 우리 딸하고 요새 이제 얘가 이제 6개월 휴학하고 와 있는데 뭐 외모고시 준비한다고 와 있는데 아이 따분할 때 머리가 아플 때라면 아 이럴 때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죠. 남자친구를 마음이 사귀고 싶어?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응? 때로는 오빠가 옆에서 막 거질러 놓고 하는 게 치워주는 것도 싫지?
남자친구 있으면 단장하고 나가서 만나야 되고 데이트 시간 해줘야 되고 공부하는데 지금 네 나이로는 사귀어도 되지만 응? 네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두고 볼 때는 그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아이 그러니까 이세 하나 소개하라고. 그럼 이세는 데이트 시간 안 갖겄냐? 하긴 마음이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해야 응. 이미지만 안 좋지.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 그럼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럼 소개할까? 그럼 에 됐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근데 갈 때도 아닌데 막 그렇게 주장하고 해요. 근데 부모는 또 가라고 하는데 걔는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내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겠지만 내가 우리 쌍둥이 혼사를 해보니까 내가 23살부터 일찍 보내야 된다고 그때부터 축복서류 내놨어요. 축복비도 다 내놨어. 빨리 조건을 갖춰놔야 빨리 간다고. 33세 갔어. 10년을 나 혼자 얼마나 애를 타고 볶았겠어. 근데 애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관심이 없어요. 축복은 받는다니까요. 받는다니까요. 세상 결혼 안 해요. 그런데도 나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랬더니 33이 둘, 셋 되니까, 어머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래야지 만나고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고 지금 저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 쟤네들 마음 맡은 때가 다 우리, 영인체 나이와 육신의 나이가 21살에 이상세계는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늦게 걸음을 주었거나, 늦게 사랑에 싹이 트는 아이를 몰랐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애타가지고 막 바치려고, 응? 하나님이 남자를 보낼 때는 한 여자를 배필로 창조하잖아요. 그걸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야, 괜찮은 애는 다 간다, 다 간다. 너 도대체 언제 가려고 그러냐, 언제 가려고. 근데 짝은 따로 있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엄마였구나. 그래가지고 괜히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니들은 자식도 아니라느니, 그러면은 세상 결혼할 거다, 그러면 혼자 살 거라고 이제 막 어깃장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서 누구 속썩일 거냐,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 근본 이런 것만 가르쳐 줘 놓으면 변함이 없어요. 두 마음이 싸우는 사심이 어떻고 어떻고, 근극에는 나와의 문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문제였지, 걔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무지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럼 새진리 출연의 필연성에 대해서 아버님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에 따라서 새진리가 나와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해 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건그 뿌리. 뿌리를 종이라고 그래요. 뿌리의 기원을 탐구해 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주체적인 관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고 창조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런 종교의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고도로 발달해 가는데 종교가 뒤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신을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진리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확실한 내용을 갖고 나오는 과학적 논리와 같은 논리를 갖고 나오는 그런 종교인이 나오지 않으면 종교 세계를 구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처음에 우리 원리를 들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뜯어 맞췄다고. 너무나 과학적이니까. 20세기 후반기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공식적인 발달 논리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공식적 과정을 통한 종교적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닌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연구해보라고 한 것은 이제 과학의 첨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영계와 접선할 수 있는 주파수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와요. 지금 일본에서 많이 개발됐어요. 영계의 작용이 전부 다 진동에 의해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진동수를 통해 영계와 연락할 수 있는 영통인의 진동수를 발견해 가지고 영계를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미지의 영계를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가면 종교 시대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믿지 말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주파수?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게 언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파수에 의해서 에너지, 기를 치료하는 기계를 아버님이 만들었어요. 제세시에.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새의 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듯한 장대야. 이렇게 반듯한, 지휘봉 같은데 그걸 들고서요. 거기 이제 기가 흐르게 만든 거예요. 실험 과정에 있을 때 아버님 앞에서 시험할 때예요. 그런데 명암을 세상 사람 명암하고 원리 강의하는 명암하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원리 강의하는 명암에 이렇게 굽어요. 이게 기가. 근데 여기는 꼼짝도 안 해. 그러고 세상 책을 갖다 놓으면 꼼짝도 안 해. 근데 아버님 말씀 책이다. 그런데 갖다 놓으면 이게 굽어요. 인사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참 얄궂다. 아버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리강이 이렇게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기가 센 사람이냐, 그러니까 설령이 협조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51% 사심이 많으냐, 51% 선심이 많으냐, 본심대로 행동한 사람이냐를 이 주파수, 이 기가 이렇게 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게 빨리 나와야 된다고, 빨리빨리 연구하라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람을 놓고 원리 강의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있잖아요. 원리 강의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구부러요. 근데 원리 공부를 덜 한 사람에 가면 이게 흠쩍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님이 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원리 공부 안 했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얼마나 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의 이치의 중심이 기가 원리와 더불어, 아까 통일교에 원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리를 많이 공부하고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천주주간발에 자아주간도 해나가면서 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노력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님한테 해봐, 아버님 앞에 해봐 그랬어요. 아버님은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파수를 하신, 연구하신 분이 지금 연구 중이니까 죄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싹 옆에서 사람들이 아버님한테 대봐, 대봐 했어요. 아버님 저기 앉아 계신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그렇게 90도를 쫙 엎드리는 거야. 멀리 앉아 계시는데 90도를 쫙 엎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주파수로 테스트돼서 기를, 영계와 교류할 수 있다. 내가 어느 주파수에 맡으면 어떤 영과 교류한다. 아버님은 360도 공명권에서 영계와 다 교류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발바닥이 쫙 엎지더라, 90도로. 근데 원리 강의를 계속하고 원리와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 그 앞에는 쫙쫙 엎드려요. 이게 먼저 이렇게 아버님 같이 엎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고개 숙여. 근데 세상 사람들, 근데 식군대도, 그래서 야, 이게 핵심 당원인가, 이건 적당히 그냥 다니는 사람인가, 그 주파수만 있으면 다 심정 평가할 수 있어요. 심령 평가? 평가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그걸 개발하고 계셔서 일본 식구더라고요. 일본 식구한테 그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주파수에 의해서 그 기, 그래가지고 교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종교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새 진리가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나 이렇게 원리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런 주파수 안테나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원리화 돼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그런 천운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원리화 된 사람일수록 천운이 오고 집에 일이 안 풀렸던 것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축복과정은 원리 공부예요. 원리와 말씀 공부예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하면 그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벌써 어? 과학과 종교 통일에 대해서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새 진리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도 발견한 네버론 문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들어봐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세계 어느 도서관 책에도 없고 영계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이러한 내용은 지상에 어디에도 없고 영계에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영계와 땅의 인간이 구할 수 없는 보배 창고에 있는 기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상에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깊은 사명을 밝혀냈으니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걸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도. 또한 종교 지도자 중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숨겨진 우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앞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리에 심취될수록 그 진리는 더욱더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원리가 중심에 서야지 천만 번 혼란되는 땅일지라도, 천만 번 혼란되는 땅일지라도, 우주가 불시에 파괴될지라도 중심을 마음에 확실히 세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중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참된 진리가 나타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된 생명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며, 참된 사랑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천만 번 혼란되는 땅, 우주가 불시에 파괴될지라도 중심을 세운 원리인 우리는 우리가 중심 아버님이요. 흥남 감옥에서 추록하실 때 아버님으로부터 12m 반경 안에는 핵폭탄이 안 떨어졌어요. 폭탄이. 그래서 아버님 중심으로 12m 있는 사람 다 살았어요. 왜?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에서 미국 일본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축복 가정은 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축복 가정이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세 명 죽었죠? 한 가족이?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뜻길 따라가다 힘들다고 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변함없이 중심을 세우고 있었더라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 분쟁이죠. IS가 종교예요. 이슬람 극우파들이죠. 이슬람의 뭐라 해야 돼? 구급하라 그러나요? 극잡하나. 응? 완전 그 사람들은요, 핵폭탄으로 죽어서 알라신에게, 그죠? 영광을. 자기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알라신이 나타난 줄 알아요. 그래, 폭력을 해서 다 죽여놓고서도. 지금 유럽이 다 시끌시끌하고, 전 세계, 아프리카 또, 괌도 시끄럽고, 지금 안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미국 백악관을, 응? 새까맣게 만들겠다. 하버드 대학을 만들겠다. 걔들이 선포했어요. 파리에 또 공격하겠다.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의 시대예요. 근데 참 원리를 아는 축복 가정들. 축복 가정만이 살아있는 때예요. 하늘이 아버님 제세시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먼저 읽어. 통일교회는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곡절의 모든 사연, 한 맺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천사정권 복귀 해방 시대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못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통일교의 원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천년 만년, 천년 후에 만년 후에도 이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기본 토대로 해서 생명권에 들어가야 천만 번 혼란되더라도 진리에 원리화 돼야 내가 중심에 쓰면 우주의 중심 자리에 내가 쓰고 응? 그렇게 서야 하늘이 천운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정에 가는 길에는 지진이 일어나가도 피어가는 거예요. 고베 지진 때도 교회 앞에까지 와서 탁 돌아나갔더라고. 그 저기 반대하던 불교 사당은 다 폭파됐는데 고베 지진 났을 때 가봤지만 응? 그러니까 하늘이 보호한다는 실증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저기저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축복과정이 안 닫혀요. 우주의 중심에 쓰기 때문에 천운이 보호하니까. 원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권세나 국가 권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내가 원리화되고 응? 내가 자기 부정이 돼서 응? 중심 가운데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내가 됐느냐가 급선매예요. 하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하늘이자 나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졸졸졸 아버님 따라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참부모님이 응?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따라다닐 수 있는 내가 중심 자리에 섰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중심 존재가 되면은 천만 번 혼란되는 땅일지라도 우주가 불시에 파괴될지라도 그 중심에 세운 사람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코 동의되지도 않는다. 지금 세상이 시끄럽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복귀 섭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물었어요. 아버님 복귀 섭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언제 천국이 이루어져요? 사길자 회장님이 아버님한테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 쳐다보시고 왜 나한테 그걸 묻냐? 신문을 봐라. 신문을 봐라 그러셨어요. 악의 축이 무너져가면 말세는 선의 축이 올라오잖아요. 응? 세상이 불안하고 공포하다. 이렇게 중심에 세운 사람 불안하고 공포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렇게 희상되는 사람들 원리를 빨리 전파해서 아버님이란 이름, 참부모란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영계 간 사람하고 아버님이 길거리에 성경에도 보면 자다가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무덤에는 아니더라도 애기한테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권세로 능력으로 자기 실적으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조상공적도 있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축복가정된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서 3분 스피치에 외친다. 그러면 참부모란 말을 듣던 통일원리라는 말을 듣던 한마디라도 지나가면서 들으면 들었던 사람이 영계에 올 때 선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길거리에서 막 그때 성주를 응? 안 먹으면은 매실주를 성주를 넣어가지고 응? 음료수를 해서도 막 나눠줬어요. 그때 철없는 응? 장로권사님들이나 철없는 집사들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성주를 마셨는데 길거리에 저렇게 막 나눠주기 저기 무슨 축복과정이냐고. 아버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만민 축복권 시대다. 그러면서 그 애기 복중에 애기 있는 사람도 애기 몫으로 믿여라. 그러면 악의 뿌리가 근절된다. 그래서 환경 창조에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 만민에게 성주를 믿여라. 그러고 아버님이 70억 인류에게 참부모란 이름을 지상에서 안 듣고 왔다는 영인이 없게 하라. 참부모란 이름을 지상에 사는 동안에 안 들어봤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아버님이 연기해서 복잡해진대. 지상에 있을 때 못 들어보고 왔어.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전도 행각을 하거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그렇게 몇 달을 외쳤는데 전도 됐습니까? 아버님 뜻기를 보세요. 너희들은, 응? 뿌리는 건 내가 시켜서 너희들이 뿌릴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하늘이 거두는 것이 너희들이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초창기에 강현실 전도사님의 그 자서전 증인서를 보세요. 파고다 공원에서 가서 외치라고 막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 그 식판을 갖다 놓고 했잖아요. 100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달 30일을 외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어. 그래도 한 사람도 와서 강의를 안 들어. 사길자 회장님하고 강현실 저 순회사님하고 둘을 나가서 외치라고 그랬대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래도 강현실 순회사님이 더 긍정적이었나 봐. 사길자 회장님 머리가 더 좋으셨겠죠? 그러니까 와, 강현실 순회사가 서로 외치다 이제 사길자 회장님하고 아침 밥 먹으면 내보내는 거야. 파고다 공원에서 외치라고. 하고 점심 먹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둘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다 쉬었어. 그런데 목이 쉬어서 이제 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현실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라 했고 사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외쳐도 하나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듣는 사람도 없는데 왜 외쳐야 되느냐고 아버님한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목이 안 나와? 그러면 가서 춤을 추라 그랬대요. 몸으로다가 바디 전도를, 바디 강의를 하라고 한 거야. 몸으로 다 원리 강의를 하라고 하신 거야. 응? 목이 안 나오면 몸으로 원리 강의를 하면서 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기자장님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원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앞에서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멀리서, 응? 누가 들어도 들어서 씨가 떨어지면 거둘 날이 있다. 너희들은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것은 하늘이 거둔다. 외쳐라. 그래서 깜짝도 못하고 가서 외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차에 탔는데 사결자 회장님은 그만뒀는지 강현실 선생님이 차를 탔는데 아니 파고다 공원에서 외치던 전도사님 아십니까? 하면서 참 뭔 말씀이 좋았다라면서 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시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전도가 많이 됐대요. 따라와가지고 40일이 지나니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파고다 공간에서 외치는데 한 사람도 안 들었대. 그러니까 지나가서 한마디 들은 것을 가지고 간직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강현실 순회사님 증언집에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얼마를 외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정성껏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성이란 뜻기도 나오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정성이다. 정성이라는 것은요. 변덕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일을 반복해도 감사하면서 할 줄 아는 일, 그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변덕 피운다?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 변덕스러운 거는 하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변덕쟁이는 싫어한다. 사탄도 변덕스러운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게 불변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하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외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진 모르지만 이 전단지를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강동에 있을 때 그 축복 전단지를 줬는데요. 3년 만에 주머니 지갑에 그거 접어와서 지갑에 명함 같이 넣을 게 있잖아요. 그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와서 축복 받았어요. 3년 만에 그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시간이 됐다고 왔더라고요.
대전도 1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전도됐어요. 계속 외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성으로 말씀이 그립고 사무치고 어떤 일보다 말씀을 찾아서 살려고 내 마음의 중심, 응? 몸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예요. 몸아 쉬어라. 응? 마음이 야, 너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렇게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근데 마음의 명령은 없는데 응. 에이 쉬지 뭐 힘든데 꼭 가야 돼? 내가 몸이 주체가 돼서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천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 두 인간의 분립, 세 진리가 나와야 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천년만년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돼버린 자, 원리가, 진리가 우리가 진리에 심취될수록 진리는 더욱더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 원리 공부밖에 없어요. 말씀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로서 나타난 새 진리, 여기서 아버님이 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탄한테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영인들한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천하에 무엇이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타락권을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때만 바라고 정성만 들여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탄권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영계권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권에서 승리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영계에 들어가서 승리권을 갖추어서 잡도로부터 전부 다 거쳐서 최고의 종교, 기독교가 최고의 주류 종교라면 기독교까지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과정을 거쳐서 하늘 땅에 승리했다는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과 영계의 승리자다 하는 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실천 도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고 수많은 영인, 수많은 도주, 수많은 지도자들을 전부 다 1대1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참된 사랑을 중심 삼고 종교와 이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다 납득시킴으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축복과정이 주님이 해야 할 일도 되지만 축복과정이 따라가야 할 때 사탄한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영인한테 승리해야 된다.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몸 마음에 몸한테 마음이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영인들한테 승리한다는 거는요. 조상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게 우선이에요. 부모로부터 종족한테 부모가 인정받으면 자녀한테는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님이 복귀의 길을 가는 걸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축복가정들은 임지동원을 3년을 시켜서 부모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행적으로 시동생 시누이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자기와 사탄과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 되게끔. 근데 임지생활 3년 하고서도 마음이 주인이 돼서 진리화되어 가지고 와서 종족을 복귀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까지도 싸우고 오는 거야. 내 몸마음 싸워. 신랑의 몸마음 싸워. 둘이 합치자마자 넷이 싸우니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 이미 그걸 아시고 여자를 벌써 분립시키고 그걸로 와서 품으니까 남자가 굴복되고 그럼 부모가 굴복되고 아들, 딸이 선한 혈통으로 이어서 가문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임지동원을 여자를 시켰던 거예요.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모든 종교각의 관계에 있는 원리의 내용, 하늘 땅은 이렇고 모든 원칙이 이렇게 되었다는 도리를 풀어가지고 영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발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에서도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발표하니 영계에서 반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영계에 혼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조건을 세워서
반대하니 거기에 영계의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결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영계를 완전히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어인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원리를 찾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아버님이 계시받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계시받아서 이 원리를 다 펼치고 눈치 봐가면서 다 찾으셔가지고 사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아니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혼동이 오라지고. 그래서 40일간 응? 아버님이 정성 들이면서 찾았던 내용이에요. 문 선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몇백 번씩이나 넘어온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수백 번이나 울린 사람이 문 선생입니다. 역사 이래 그 누구도 문 선생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없애려고 해도 문 선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문 선생이 가르치는 진리권 내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 전 세계 인류 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통일교회 문총재의 가르침은 구세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참사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림주가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다면 인류를 철창으로 심판하여서는 안 됩니다. 때려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제교본을 좀싸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매일 뭐야?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부모님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우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아버님은 다 지상 천상 응? 새 진리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통일 원리가 새 진리고 이것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은 응? 없다. 그래 아버님 말씀에 새 진리가 이렇게 나옵니다는 원리까지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아버님 말씀에서 발치해서 다 찾아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중심축에 자연굴복시켜서 나가는데 우리 여인들이 여자들이 먼저 부모와 그러니까 종족 가운데도 시부모가 아무리 나를 믿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부모격 내 성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아들 딸격 그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쁨을 주고 원리에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설사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어도 본인이 몸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마일을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가정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가호,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버님 말씀 다 해주셨어요. 왜 흔들리느냐. 중심이 없으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일찍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3분 스피치라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대학생들 읽게 해주고 해서 기준을 세웠더라면 근데 광야 시대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기원절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광야 시대니까 광야 시대에는 이런 거 공부하고 정착시켜서 아들, 딸 교육시키겠다 하면 모래바람에 죽어버려. 할 수가 없었어요. 기원절이 선포돼서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화 돼야 돼요. 과거는 없어요. 옛날에 내가 몸을 중심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 다 버리고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살려고 자꾸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가 최소한도 3번 이상 기회를 주세요. 내가 몸마음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사모님도 그 고비를 지났어요. 되게 타락한 사람은 돈을 좋아해. 돈을 공적으로 돌리기보다 나 중심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고 만약에 지금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 지금 내가 1억을 준다면 어디에 쓸 거야? 10억을 준다면 그러니까요 99%가 다 집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집에 다 한들이 많구만. 아버지가 죄인이다 그러셨어요. 36가정 그러고 72가정은 반했나요? 다 집 사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선배들부터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그 계보가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살면 집은 하늘이 축복해줘요. 그게 원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주면 10억을 준다니까 집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적게 해서 5천만을 준다면 어디에 쓸 거야? 저한테도 물었어요. 야, 너 5천만을 내가 주고 싶은데 어디에 쓰려니까 아버님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계산 어디에 쓸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없는 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없어서 편안한데 왜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에 쓸까 고민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요 갑자기 생각 안 한 돈이 5천만 원 1억이 생겼다가 보세요. 1억이 생기면 5억 이상 쓸 일이 생겨요. 여기도 주고 싶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쓰고 싶고 그 계획을 세우면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둘째가 이번에 이제 그 특별히 뭐 우리 형하고 둘이 한 거지만 뭐를 해가지고서 5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쓰고 싶은 게 있었죠. 신혼살림이고 또 하나는 미혼자지만 애인 있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 복잡하니까요 이거는 우리 생각 안 했던 우리의 예산의 월급에 없었던 거니까 어머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고 나한테 공을 넘기더라고. 근데 500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이거 생각 안 한 돈인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준 거니까 야, 감사한 거 맞아야. 근데 엄마 이름으로만 하긴 좀 미안하다. 우리 논아서 하자. 그러고 니네들이 준 거니까 그래. 200, 200? 엄마 100만 원만 할게. 왜 엄마 앞으로 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니네들이 정성들이 온 건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딱 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 쓸까 고민을 했으면 백화점을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뭐 누구를 뭐 사줄까? 그럼 머리가 복잡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면은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럼 여기 목회자들이 몇 명이고 사모가 몇 명이고 아니면 36가정이 몇 가정인데 그럼 옷 한 벌을 시켜주시면은 어떻게 될까? 막 별 생각이 집을 많이 짓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에이구, 이러니 하늘 앞에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일예지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지시가 내리고 동기가 됐던 걸 찾아가서 딱 계산을 해버리면은요 하나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일국 기원절이 출발됐기 때문에 몸 마음의 그런 시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마음이 내가 주인으로서 중심에 세웠다. 너는 내 딸이다 할 수 있게끔 사탄이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가 3회까지는 아버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지혜롭게 잘 넘어가라. 근데 한 번 테스트를 해오는데 응답이 없어. 두 번 테스트를 해왔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세 번의 테스트는 없다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영계에서도요. 하늘이 주관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요. 무슨 게임을 해도 3세 번이에요. 두 번이 끝나네 하고 3세 번. 그래서 3판 2승. 3세 번에 끝내자.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까지는 러브콜이 온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만날 때 세 번은 만나보고 좋다 싫다 얘기해. 한국은 많이들 그래요. 세 번 해보고 얘기하자. 기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 때 그런 테스트가 왔을 때 내가 세 번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세 번의 유혹에 했을 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아서 이제는 영계와 완전히 단절해서 몸 위주로 사느냐. 축복가정에겐 그런 테스트가 다 와요. 그게 원리의 중심에 쓰게 될 때 아버님한테도 왔잖아요. 사탄이가.
선악과가 생식기다. 그걸 찾으고 왔는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아버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생식기인데. 응? 사탄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래서 아버님이 또 가지고 와서 또 이제 기도해보고 또 해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응? 생명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사랑의 힘밖에. 맞죠? 내가 기도해서 했는데 이게 강하게 왔더라고요. 사탄을 몰아치니까 사탄이가 응? 항복한 거냐? 네가 이걸 범한 거 아니냐고. 응. 하나님 사탄이도 응, 항복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제서 하나님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맞다 그게 맞아 맞아. 그럼 사탄이가 분별이 안 돼요. 그렇게 고상하고 힘들었다는 누구 앞에 네가 뭐 마음이 몸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마음의 진리로 중심으로서 그걸 극복해서 하늘 앞에 가고 있구나. 그럴 때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때려서 뛰는 사탄이는 언젠가는 힘을 키워서 온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한 대 때렸어. 내가 이제 힘을 키워서 보자.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굴복이 그래서 복귀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도 아버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좋아하는 식기 중에 응? 사랑한다는 아픔이야. 주여 이 손을 얹어보소서. 응? 사랑한다는 아픔이야. 그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나한테 칼을 겨누는데도 그 아픔은요. 이제 아들 딸을 키워서 아들 딸이 부모를 속삭이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자식은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는 아픔인 것 같아요. 어? 표현을 한다면 혈연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 응? 근데 사랑해야 돼. 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몸을 중심으로 사느냐 마음을 중심으로 사느냐 마음이 내키는 계시가 와요. 저는 마지막 그 테스트가 아버님 그 예물 드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인 밤중에 내일 12시 전에 아버님 용돈 갖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혼비백산했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버님은 빈지갑을 딱 차고 계셨어.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데 기다리고 계신 것 마냥 빈지갑을 차고 딱 나와 계시려 거실에. 이제 몇 번 얘기하지만 교육상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때 어디 교구장 할 때 모른데 그냥 300이다 700이다 아버님 뭐 서울 구경하다 뭐라 해가지고 아버님이 난 서울 촌놈이다 그럼 아버님 서울 구경하세요. 그래서 내가 용돈을 갖다 드리니까 한남동 직원들 다 데리고 남대문 시장 쇼핑 가셨어요. 서울 촌놈이라고 할 때 그 소리가 나는 마음이 베키는 거예요. 그래서 300을 준비해서 아버님 서울 시내 구경하시라고. 나는 공항에서 여의도하고 한남동밖에 모른다. 서울 촌놈이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게 꽂혀. 그래 용돈을 해드리면서 아버님 서울 구경 좀 하세요.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밤중에 응? 아버님이 돈이 필요한지 뭔지 갑자기 아버님 용돈 1200, 1200 막 그게 막 귓전을 때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이거 뭐고 저 통장 이거 뭐고 다 해도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어떻게 끌고 왔는데 1200을 밤 12시 넘어서 맞췄어요. 아침 새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1시까지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질이야. 수표로 이제 그걸 다 바꿔서 했지만 100만 원 수표로. 그래 그걸 다 지갑에 넣어가지고 갔지만 이제 내일은 몰라. 이거를 내가 이걸 여기저기 막 대출 받고 했으니까 이걸 맞추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해드려야 된다. 뭔가 급하신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한남동에 갔잖아요. 근데 아버님하고 나하고 딱 1대1로 앉아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텔레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으셨는데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장지갑이 아버님은 접은 지갑 안 쓰세요. 장지갑을 쓰시는데 지갑이 3분의 2가 나와 계시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그러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계셔. 근데 내가 이제 경배를 드리고 앉아가지고서 내가 돈을 준비해 갔으니까 딴 때 같으면은 거기 협회장 사모님이나 누구를 해서 주는데 그때는 직접 드릴 기회가 되더라고요. 옛날엔 다 협회장 사모님이나 통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직접 드릴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지갑을 뽑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모님 물건에. 근데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지갑을 딱 폈는데 빈 지갑이야.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예, 하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더니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니까 왜? 아버님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아버님 용돈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1,200원을 딱 지갑에 스표니까 이렇게 누구서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이렇게 꽂으려고 그러니까요. 뭐 엉덩이 앉아 계신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 들으셔가지고 일어나셔. 그러더니 푹 꽂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잘 쓸게.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가? 네가 응? 현실과 타협해서 그걸 저버리는가? 그걸 통과했는데 그때서부터요. 참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정성의 도가 응? 80% 이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서 키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일이 잘 되고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가 될 거야. 그 축복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축복은 해놓으시고 또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늘이. 그 축복은 이미 90년도에 받았는데 그래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나니까 척척척 풀려나가더라고요. 응? 생각도 안 한 일들이 생기고 응? 연계에서 정리해 주는 거죠. 내 힘으로 정리는 안 되더라고요. 빚을 졌다. 그런 것도요. 영계가 도와줘야 정리가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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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죽을 일이 막 그냥 물밑은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사로 전환시킬 것이냐. 그럴 때마다 나는 탕감원금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다. 아이가 속썩인다. 응? 그러면 걔 이름으로 탕감원금을 해버렸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군대 갔다. 그럼 군대 간 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다 군대 갔다. 다. 응? 그러면 군대 간 아들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하거나 외국에 유학 보내놓으면요. 걔 이름으로 11조를 항상 했어요. 학생이지만. 왜? 하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서 돌보고 거기 가서 밥을 해주고 돌볼 거야? 어떡할 거야? 여기 수속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속을 두고 하고 있으니 하늘이 보호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간이 어떻게 가겠어요? 응?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가정들의 삶은 하늘을 중심에 세우고 하늘과 타협을 해서 하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쳐 나가니까 우선순위가 원리공부예요. 원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접붙이된 걸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활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옮기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아, 실천할 수밖에 없죠. 갖고 싶다가도, 응? 뭐 취하고 싶다가도 아니다. 필요하다. 누가?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 지금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거 또 매일 훈독회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그런 것으로 내가 마음을 중심에 세우는데 미미하죠. 그리고 저 자꾸 외쳐보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시죠? 자기 부정, 천주주간 바라기, 자주간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내 나도 모르게 성령의 힘을 입고 내가 말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두루나 자나 서나 눈뜨나 삼부습지가 수수술 나와. 응?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 안 쓰게 돼요. 아이들한테도요. 3분 스피치로. 우리 대전에 통계적으로 거기 선교사들은요. 응? 아이들을 깨울 때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다 깨운다는 거야 아침에. 그러면 그 엄마 소리가 들리면 삼부수 빛이 시작되면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해오니까 가족이. 그러면서 이제 세수하러 가기 전에 그 삼부수 빛이가 일절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한 달락에 모든 가족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그렇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 안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막 대전 지금 100%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도해 줘야 되고 거기 예배 시간에 발표하거든요. 3분 스피치 발표하고 10분 스피치. 우리 있을 때 3분 스피치 3명 정도 10분 스피치 한 사람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발표하게 되거나 그러면 신랑이 나와서 봐야지. 아들, 딸, 주일학교 애들도 엄마 잘했어? 잘했어? 끝나면 묻느냐고 난리야. 주일학교에 또 대회가 있거든. 주일학교 대회도 치열해요. 걔들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상금이 돼. 대단해요. 그러면 그 대회하고 나면 엄마들도 다 아빠도 긴장해가지고 어떤 때 대회 안 하고 아빠가 그 주일학교 교실에 앉아있어. 그렇게 원리로 사역화되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악생들까지 교재 여성연합 지원으로 다 무료로 사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그 교육 받을 때 본체는 교육 받을 때 이 책을 다 샀을 거예요 아마. 책꽂이에 다 집에 있을 거예요. 이거 대학생들이 읽으면요 그렇게 실감나게 잘 읽어요. 아 원리가 이렇게 같이 있고 말씀이 있었네. 대학생들이 읽으면 그렇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3부 스피치 끝낸 애들은 주면은 초등학생들도 참 맛있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여기 서점에도 있어요. 그때는 좀 비싸게 샀겠죠. 이거 교구장님이 이번에 천복궁 오면서 우리가 이거 600만 원 들여서 1,000권 했어요. 1,000권? 그래가지고 이게 만 원씩 팔게 이번에 다시 또 인쇄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1,000권인데 성화사에 500권 있고 여기 500권 있는데 교구장님 100% 우리가 투자해서 했어요. 이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하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가정들이 원리화될 수 있고 심정권에 공명권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 세상이 시끄러워도 영향받을 수 없고 뭐 자녀님들 가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나 중심 흔들릴 거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 원리무장이 되고 또 쉬고 있는 언니들이나 또 나오지 않는 식구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사랑하세요. 내가 음료수 하나 사 먹을 거 있으면 그 언니 하나 더 사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심정적으로 나눈다면 그 언니들이 다 끌려오지 않겠나. 왜? 본연의 양심은 보다 더 큰 사랑 앞에 붙고 싶어요. 보다 더 선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배척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복궁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수록 여기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진 참부모님, 부모님의 역사관과 인류관은 일찍부터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서 인류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던 그 삶을 되돌아볼 적마다 아버님 길거리에 완두콩을 뿌리며 목적지도 모르고 거기가 자기가 우선 맛있는 완두콩이 영원히 내 피살이 되는 줄 알고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끌려갔던 돼지 무리들과 같이 저희들도 타락한 문화권에서 저희들을 유혹하는 많은 욕망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각인하면 할수록
마음을 중심 삼고 진리를 몸부림치게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마음을 중심한 진리체로서 하늘을 모시고 영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도 저희들이 타락하여 무지하여 하늘과 영계를 모르고 우선 욕망 속에 몸부림치며 그것이 생의 전부이냐 살았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길을 확실하게 부모님은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진리 가운데서 중심을 세우고 하늘과 공명하며 심정권에 돌입한 모습으로 갖춰가기 위하여 몸 마음을 단련시키고 원리 공부와 삼분습지의 전도 활동에 총진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찌우겠습니다. 아버님 불변하는 우리의 정성 속에 항상 늘 함께 하셨듯이 천운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는 귀한 가정들이 천복궁에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천복궁이 선화되고 아버지의 교회로 부모님이 언제나 안식하실 수 있고 참으로 편하다고 쉬실 수 있는 이 천복궁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님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심정과 심정의 끈을 연결해서 기필코 승리하게 싸우니 부모님 마음 놓으시고 저희들과 호흡하시며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령을 드리고 저희들 마음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그 한날까지 온전히 저희들 하늘을 아버님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사탄과 모든 판가리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기원절을 중심 삼고 선포된 이 한날 전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겠사오니 함께 축복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